자, 그 다음 51번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들은 시스템의 특성 내지 속성으로 나타내는데 시스템의 기본 속성이 아닌 것은 자 시스템 기본 속성 집합성 관련성 목적 추구성 환경 적응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성 이건 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52번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중에서 일반 여유 시간으로 100분이 설정되었다. 여유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제가 약간 수정을 했고,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는, 자, 하루 8시간 근무 중에서 여유율 한번 보시죠, 여유율. 여유율은 정미 시간분의 여유시간 곱하기 100이죠. 자, 8시간 곱하기 6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20.83. 20.83이 답입니다. 자. 20.83이 답이죠, 그죠? 자, 이거 다 지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부분 필요 없고, 뭐, 책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이 안 나올 거니까 다 빼시고, 자, 중간에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폰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즉, 폰. 또는, 뭐, PC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자료 없이. 자, 그런 사람 없다고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어쨌든 중간에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20.83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20.83. PPT가 지금 위쪽과 아래쪽도 다 필요 없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합니다. 1번. 이 당시 때이 문제도 답을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답은 1번입니다. 1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다음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답이 양자간 뭐두 개가 답이다, 세 개가 답이다, 전항이 답이다 이런 것들은 산업공단에서 그 문제 자체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다음에는 다시 제출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야 되고 그것이 산업인력공단에 사는 일이겠죠? 자, 그다음에 53번. 공정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이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네모, 동그라미, D,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peration. 그 다음에 이거는 검사, 작업, 검사, delay. 지체, 정체.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작업, 검사, 정체, 작업, 대상물, 이동을 뜻한다. 이렇게 되니까. 53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이죠. 4번. 쉽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MRP. 주요 기능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MR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용 효과가 있나요? 재고 감소된다, 고객 서비스 향상된다, 가격이나 공급 능력 향상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작업 순위를 통제한다. 작업 순위를 통제하는 것은 일정 계획이죠. 일정 계획.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MRP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5번. 자, 3월 수요 예측값 500개, 실제 판매 540개, 4월의 수요 예측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 지수평 알파 며칠 목표이게 되죠, 그죠? 자, 위에 있는 것들, 얘들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공식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요 공식 사용하면 되죠. FT, T 시점에서의 예측치는 FT- 한 단계 앞에 있는, 한 단계 과거치의 즉, 미래치와 더하기 알파, 알파는 뭐 수치로 주어지겠죠, 그죠? 지수값을 주고 있고, Actual, T-1. 바로 전 단계의 액추얼 실제값 빼기 바로 전 단계의 자 예측치 요렇게 이제 풀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이걸 갖다 이제 풀어 해치면 자 알파 곱하기 AT-1 시점 요렇게 되고 더하기 자 FT-1 마이너스 알파 FT-1이니까 요걸 풀어 해치면 1 마이너스 알파 FT-1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 공식을 푸는 겁니다 요 공식 알파 0.2 나와 있고요. A3, 즉, 한 단계 앞에, 지금 4월이니까 3월의 실제치, 나와 있고요. 3월의 실제치, 자, 540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2, 1-알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F3. 자, 3월의 예측치 500. 자, 이렇게 이제 푼 거죠. 508개. 자, 그 다음, 56번. 단속 생산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단속 생산과 연속 생산이 있습니다. 그죠? 연속 생산이 있고요. 자, 단속 생산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첫 번째 나왔습니다.
해당하는 것, 다 봉종 소량 생산이죠. 그죠? 자, 나머지는 뭐 계획 생산이 예측 생산이니까 연속 생산 이런 게 해당하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57번 품종별. 자, 품종별 한계 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고정비와 대비하여 손익 분기점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답은 당연하게 1번이죠. 왜냐하면 각 품종의 한계 이익률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평균법, 개별법, 절충법 우리 다 한번 다뤄보았던 내용이고. 자, 다음에 59번. 어느 프레스 공장에서 프레스, 자, 열대의 가동 상태가 25% 추정되고 있어요. 이때 워크 샘플링법에 의해서 신뢰도 95% 상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 샘플의 크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95%일 때 K를 2로 적용하죠. 원래 K는 얼마입니까? 원래 K는 1.96이죠. 1.96. 1.96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우리는, 자, 이 생산 시스템에서 K 1.96 복잡하다. 그냥 2 쓰자. 해서 2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된 거죠. 자, SPA 제곱 4P1-P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계산이 된 거죠. 요렇게. 요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자, 2가 아니라, 1.96을 쓰게 되면, 1.96의 제곱, 4보다 작아지겠죠? 2의 제곱이 4고, 1.96의 제곱은 4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1200보다 약간 작아지는 값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면, 1152.48 나옵니다. 1.96 정확하게 넣으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생산, 시스템에서는 2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1200 나왔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근사치 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어두고 풀이는 이 사람이 출제자가 1.96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굳이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게 먹어줍니다. 먹어줘요. 맞다고 해주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60번 했죠? 아, 60번 해야 되죠? 공급자가 복수일 경우와 비교하여 단일 공급자의 경우, 단일 공급자. 우리 회사에 부품이나 제품을, 중간 제품을 단일 공급자가 제품이죠. 문제 발생 시 공급자 교체 가능합니까? 딴 데 섭외 빨리 해야 되죠. 근데 빨리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복수 공급자가 아닌 단일 공급자입니다.